안녕하세요. 바오세미입니다. 2023년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화성시 서부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난타 중급반 수업 가는 날입니다. 오전에는 바오세미 농원 시골집 텃밭에서 금화규 꽃잎 따고, 이게 아침마다 오전에 꽃잎을 따야지 되기 때문에요. 오늘도 꽃잎을 따는데, 오늘 따는 숫자는 요즘 점점 더 많이 따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따는 숫자는 쉬어보니까는 아직 덜 땄는데, 오늘은 110장 정도 딸 것 같아요. 점점 많이 이게 피게 피더라고요.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여기도 계속 하나하나, 요거는 하루만 꽃피는 거기 때문에 오전에 꽃 안 따면 그냥 오후에는 꽃잎이 시르다가 변해요. 이렇게 오후에는 시르다가 변해가지고 금화규 씨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꽃잎 따다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제가 금화규 꽃을 이렇게 심어 놨더니 여기가 이제 여기가 바오세미 뜰인데요. 뜰 앞에다가도 금화규를 쫙 심어 놨더니 이렇게나 예쁘게 꽃이 핍니다. 자세히 보면은 더 예쁜 것 같아요.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꽃이 식물성 콜라겐이라 그래 가지고 제가 금화규 꽃밥을 해 먹으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쫀득쫀득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증샷 찍으면서 영상은 이제 끄고 다시 이 꽃잎을 딸 것이랍니다. 꽃잎 딸 때요, 이게 껄끄러워요. 그래서 꼭 장갑을 끼고 해야지 되고요. 이 은근히 가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금화규 꽃은 이제 이 꽃잎서부터 잎사귀서부터 줄기서부터 뿌리까지 다 이용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요즘은 이제 2주가 지나니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그래서 수요일은 1시서부터 3시까지 난타 중급반 수업받고 또 3시에 수업 끝나면 한 30분 동아리 연습을 한답니다. 하늘도 예쁘네요. 그래서 수요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이쪽에는 또 상추를 심어놨더니 이렇게 텃밭에 상추가 엄청도 많고요. 이쪽에 또 여주나무서부터 여주라 그러죠. 여주가 주렁주렁주렁 열렸답니다. 예쁘긴 예뻐요. 이쪽에는 다할리아, 텃밭에다가 다할리아 꽃을 심어놨더니 텃밭에서도 실컷 다할리아 꽃 구경을 한답니다. 오늘의 영상 끄면서 제가 남은 금화규 꽃잎을 따면서 즐기겠습니다. 모두 안녕. 하늘 좀 보세요. 태풍이 불어온다 그랬는데 태풍 불 기세는 없고 이렇게 맑아요. 하늘이. 안녕.